제임스 딘이 그렇게 말했대요.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.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을 비틀어서 그랬죠. 하지만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대충 보내고 내일 죽을 것처럼 꿈을 꾸지 않는다고.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급하지 않은 척, 중요하지 않은 척, 견딜만한 척, 묻어놓은 고백이 있다면 내일은 용기 내보시길. 나야, 미안해. 엉켜있는 옷걸이들 다 들고 여기로 왔어. 나는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. 12월의 첫날 까만 라디오였습니다. 여러분, 내일도 오세영과 함께하러 오세요. Okay.